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요 은행의 자동화 기기를 영업시간에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 시작되는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ATM 수수료 면제, 이건 모든 은행이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신한은행 등 주요 6개 은행이 대상인데요. 만 65살 이상 고령자들에게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오늘부터 면제해줍니다. 영업 시간 내에 입출금이나 이체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올 상반기 안으로는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도 대출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곳 중에서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6등급 이하 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각각 2억 원씩 확대됩니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도 올해 상반기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미리 갚을 수 있다면 조기상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